메라 최강 굿듀오가 있다면 지금 이곳에는 또 다른 의미의 최강 굿듀오가 있는데요. 과연 이들은 악연일까요? 로맨스일까요? 페이커 선수는 최고의 선수일까요? 아니면 트롤일까요? 솔로랭크 단짝 캡틴잭 페이커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솔로랭크에서 알콩달콩 로맨스를 꽃 피우던 이 두 사람이 드디어 현실에서 만났습니다. 올스타전에 함께하게 된 소감이 어떤가요? 캡틴잭 선수. 아니 뭐 그냥 온다고 했을 때는 팬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고요. 이렇게 된 것도 정말 한편은 뭐 인연이라고 생각은 하네요. 인연이요?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기분이 좋으신지 계속 웃고 있는데 아니 좋아서 웃는 건 아니에요. 네, 어떻게 보면 브로맨스죠. 페이커 선수는 같이 하게 된 소감이 어떤가요? 캡틴잭 선수가 또 재미있는 분이라서 같이 올스타전에 나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. 페이커 선수가 왜 항상 캡틴잭 선수랑만 솔로랭크를 하면 트롤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? 저는 사실 누구한테도 트롤을 하지 않고요. 매 게임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가끔씩 게임을 못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. 트롤을 했다고 분명히 전 들었거든요.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나요? 페이커 선수의 알리스타가 처음 시작이었는데요. 저는 아무리 봐도 트롤인데 그거는 아마 시청자들도 방송에 나갔으니까 그걸 다시 돌려보시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. 그럼 이제 또 올스타전 앞두고 있는데 서로에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페이커 선수 먼저 해주시죠. 별로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서 무슨 말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올스타전 재밌게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페이커 선수가 친분이 좀 없다고 했잖아요. 이거에 대해서 어떤지 페이커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저도 뭐 진짜 친분은 따로 없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없지만 어쨌든 기왕 올스타 왔고 올스타 선수끼리 다 어느 정도 많이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. 네, 또 두 분 모두 좀 친해졌으면 좋겠고 또 올스타전에서 멋진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